딱 일어났는데 둘다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팬티가 첫 만남 썰이요? 저희 첫 만남 썰을 한번 썰이나 좀 풀어. 저희는 2000 몇 년이지? 8년 전에 아니 이제 9년이 2014년 1월이었어요. 맞아, 2014년 1월에 내가 말해. 술봉개를 갔어요. 혹시 술봉개 아시나요? 요런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술봉개 아실 텐데 술봉개를 갔거든요. 근데 머니가 있었어요. 너무 귀여운. 그렇게 귀엽게 생긴 사람 처음 봤었어. 자, 술봉개에서 원희한테 제 번호를 써서 보냈어요. 쪽지를 써서 보냈죠. 나는 근데 원희한테 그걸 못 받았어. 쪽지를 못 받았어요. 나만 보냈어, 원희한테. 근데 연락이 안 오겠지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음날 이렇게 목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잘해볼 생각은 딱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때는 적극적이지 않았지. 별로 연애 관심이 없었었나 봐. 나도 나한테 표가 일부러 매칭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연민으로 불쌍해서 그냥 답장한 건가. 그러고 나서 연락은 엄청 가끔 카톡에서, 제가 심심하면은 제 카톡 친구들 막 보거든요. 뭐하고 사나 이렇게 보는데 원희는 항상 제가 프사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마다 되게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하고 한 3년 만에 그냥 명절 인사? 이런 거를 그냥 보내는 사이였다가 2017년? 그때쯤에 종로에 갔는데 엄청 익숙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랑 눈 맞췄는데 서로 알아봤어요. 어? 술봉개에서 봤던 형, 나한테 표준형 그치? 4년 뒤에 또 원희한테 패매가 왔어요. 정말 뜬금없이. 혹시 8년 전에 그 형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랑, 제가 해병대로 나온 거 혹시 Q&A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형 해병대 나왔잖아요, 저 다 기억해요, 이러면서 연락을 맞아요.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왜 갑자기 8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마침 그때 저도 애인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막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약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 갑자기 8년 만에 연락한 애가 밥을 먹자고 계속.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형 밥 한번 먹어요 이랬는데. 맞아. 얘가 왜 이러나 했어 갑자기. 근데 제가 종로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 아이가 형 뭐 하세요? 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러길래 어, 난 종로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놀러 오라 그랬지? 그러면 저희 집에서 같이 더 놀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8년 만에 요 귀요미를 한번 다시 보러 가볼까 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막 갔죠. 엄청 걸려갔어. 한 시간 갔어. 종로에서 한 시간 거리였어요 이 아이 집에. 갔는데 위아래로 까만 옷을 입고 나한테 양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했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해.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사실 어색했어요. 반가운 척은 하긴 했는데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닭강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닭강정은 시켜놨다고 포장해 갔대요. 맞아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틀더라고요. 불을 다 끄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 향을 피우면서. 심지어 그 가수 이름이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는 가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에요. 애프터 섹스라는 가수의 노래를 틀면서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나는 얘가 부르는 의도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너는 안 늙냐? 너 진짜 잘생겼다 이러면서. 잠을 잘 되는데 침대는 하나였어요. 근데 따로 자자고 안 했어. 같이 작정하고 됐지. 너무 근데 잘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슥 끼워놨어.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응.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nope. 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황해가지고 어? 뭐지? 약간 되게 그때 민망했어. 그러고 잤어. 술을 많이 먹고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이제 둘이 이제 갈 길이 있어서 헤어졌지. 갈 길 갔지. 맞아.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또 보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또 놀러 오래. 뭐지? 아니 뭐 하려고 그러면은 지가 쳐놓고서 또 불러? 어쨌든 또 갔어요. 가서 이번에도 이렇게 또 술을 또 먹고 그 아줌마 복수야.
또 술 먹고 시가렛에 붙어 섹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향을 피우면서 형 향을 더 피우고 그렇지 어쨌든 또 잠자리 키스가 났어 키스하게 해주겠지 하고 또 키스하려고 했는데 또 푹 nope. 치는 거야 또 너무 뭐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볼 뽀뽀는 했는데 뽀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단계씩 다음 주에는 키스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 폭스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날 이 형이랑은 뭘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일주일 지나서 떠볼 너무 오랜만에 본 형이고 느낌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알아보려고 그때 이제 뽀뽀 정도는 할 수 있는 알아보려는 사이니까 막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겠구나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갔어요 그때도 또 똑같았어요 또 술 먹고 그 노래 듣고 향 피고 그때는 이제 키스부터 안 하고 볼 뽀뽀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키스해보니까 저는 약간 사귀지 않은 사람이랑 하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니까 퇴근을 하고 회식을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싶다길래 분여시들 힘들었는데 자기 가게로 오라는 거예요 가게로 왔어 가게에서 술을 더 먹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변에서 자자 집이 왜냐면 신림에서도 되게 먼 곳이었거든요 방을 잡고 근데 둘 다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냥 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딱 일어났는데 둘 다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팬티가 똑같은 팬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웃긴 게 같은 브랜드 팬티가 아니고 같은 브랜드의 같은 디자인에 같은 색깔 근데 심지어 그게 단종된 팬티거든요? 부르면 무조건 무조건 줘야죠 이게 무슨 인연인가 이런 인연이 인연 그 팬티바람 아니었고 씻고 나오고 고백은 그 원래 새벽에 술 만 취했을 때 막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만 취했을 때 사귀자 했었는데 맨 정신에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팬티 똑같은 거 보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사귀자니까 그래요 기분 좋게 출근해서 맞습니다. 여보로 저장해놓고 퇴근하고 그냥 또 보고 그때부터 사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궁금한 이야기가 해결이 되셨는지 폭스님 무슨 저 여우짓 한 게 아니라 대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대 440명이 보고 계셨어 이거를 왜 440명? 많이 보고 계시네요 이런 썰을 푸니까 시청자분들이 안 나가시는군요 저희 이제 뽀석이가 56%로 뽀석이를 이겼네요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이 생겼어요 폭스원들이 진짜 제가 여우짓을 한 게 아니라 그날은 사실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를 헛걸음하게 만들었어 근데 사실 좀 저는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몇 번 좀 진지한 만남을 했던 거고 하루 너무 취해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취해서 아 사귀자마자 이렇게 취해서 오는 거야 고민이 좀 됐던 거고 그때 첫 키스까지 하게 된 거 같은데요 그죠? 아 그래서 사귀고 나니까 키스하게 해줬어요 그때 이제 사귄 날 첫 키스를 맞아요 했습니다 어디 형이 지금 세 번은 까라? 아 근데 사실 연애를 하려면 좀 신중하게 했던 편인 것 같아요 3부 초려였어 뽁석이가 불려시 저 불려시 아시는데? 아니 왜냐면 뽁수라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불려시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려시련 구독자님들을 불려시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독자가 왜 폭스야? 원인은 폭스가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어요? 저는 호웅이 왜 호웅이 있지? 원희의 아~ 이름이 만약에 길원이라고 하면은 내 길원으로 저장해놨어요 저는 호웅이라고 방금까지 폭스련이라고 다들 하셨는데 방금까지 나한테 폭스폭스를 하셨는데 청구순 하시던데 성탈 때 원희님은 어떤 동이 그러게요? 그러게라니 서기님한테 팸을 보낸 이유 저는 사실 석이님이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꼭 착했던 형이고 좀 친해지고 싶었던 형인데 그 저는 이쪽에 안산에 많이 지금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2년 전만 해도 저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을 그 페북에서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제가 팸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페북에 사진 올렸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터서 만났는데 술을 먹고 계속 스킨십 하려고 해서
저 사실 그날 스킨십 별로 하고 싶다. 이 형 이상한 형이구나 했구나. 아니야, 근데 아 그럴 수 있지. 아니었어. 왜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남자들끼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귀 만져보고 싶어서 불렀대. 아 근데 그날 귀 만졌어요. 어 첫날 귀 만졌어. 귀 만지고 싶어. 이상한 애네. 왜 귀를 만지지? 귀 만져보고 싶어. 귀 만져보고 싶어서 부른 것도 있다.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전 아무 귀도 안 만져요. 저는 제가 내 귀랑 석이 님 귀밖에 안 만져요. 진짜요? 원인과 좋아하는 귀는 차가운 귀.